역시 월장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빠루님은 처음부터 저 보시고 계시죠? 그쵸, 그쵸. 하은이를 처음부터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은 노래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도 부족해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랑하원 부르면 되나? 맞습니다. 허지영님 안녕하세요. 우리 허여사님 안녕하십니까. 건강 잘 챙기세요.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우리 허여사님 좋아요. 저도 유도진님 내 이름 제일 많이 언급된 것 같아. 더위 조심하세요. 이영석님 더위 조심하십시오. 저 언니 나나나나나 구매했어요. 효나님 감사합니다. 아, 저건 안 쓴 거예요? 이거 댓글을 써야지 이제 나오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슈슈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또 오늘 들어가셨어요. 와, 오늘 왜 이렇게 이뻐요? 슈슈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예쁘죠? 예쁠 것 같아요. 슈슈님, 혹시 네이버 아이디 있으세요? 있으시죠? 네이버에 로그인하시고요. 장하원 카페 팬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수수님 사진 올려주세요. 수수님 누구지 좀. 뭔가 알기도 귀엽고 그냥 느낌이에요. 땡큐. 신혜인님 언니 정말 너무 잘 부르세요. 최고세요. 빠루님 댓글 안 주고 그냥 후원한 거여서. 와, 그렇구나. 홈커피서 역시 센스가 있으신데? 맞아요. 아까 이제 초반에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제 오늘 컨셉이 북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게 나름 이렇게 슈슈님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또 슈슈님 12,000원 이렇게 또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고 언니 사랑해요. 카페 가입 이미 했어요. 와, 진짜요? 쭈쭈님 하우냐 너무 섹시. 카페 가입했구나. 그러면은 우리 슈슈님 얼굴 사진 올려주세요. 우리 팬분들 사진 올리는 목차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슈슈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슈슈님, 안 그래도 이 얘기하려고 그랬지. 복고예요 오늘. 제가 깔맞춤 좋아하잖아요. 우리 노란 색깔이랑 이 땡땡이 이거 좀 올릴까요? 올리는 거 좀 귀여운 것 같아. 올리고 한껏 올려볼게요. 그리고 깔맞춤 하고. 그리고 또 장하원 이렇게 적었어요. 장하원 모르시는 분들 이게 아시라고. 안녕하세요, 장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큐빅도 있어요. 예쁘죠? 의상 너무 예쁘죠? 예쁘죠? 예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의상 너무 잘 어울려요. 그냥 복고 패션이 잘 어울리는 가수 장하원 씨가 짱인 것 같아요. 우리 빠루님 눈에는 하원이가 최고죠? 그렇죠? 유도진님 얼굴에 제발 손대지 마세요. 지금 얼굴 봐. 저 얼굴에 손 대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여자들은 다 얼굴에 손 대고 싶어 하니까요. 이렇게 손대지 말라고 하시면 또 제가 분이 났는데요. 하은 누나 사랑해 거리 너무 잘 불렀어요. 망고 요정님 감사합니다. 하은 언니 네이버 카페 가입했어요. 이영정님 인스타그램에 댓글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댓글을 다 못 달아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 댓글을 달아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최대한 다는 걸로. 홍보라님 언니 입담까지 최고. 못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입담이 좋고 말을 잘한다고 예능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제가 말을 못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같이 소통하고 노래 불러달라고 또 말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거. 너무 사랑한다. 그리고 여러분 부탁드릴 게 있어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사랑하온 방송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안 해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알림 설정 꼭 하셔야 됩니다. 밖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 트롯에 출연했었던 장하온이라는 트로트 가수예요. 밖에 나오는 영상은요. MBN 여왕의 전쟁 라스트 싱어 트로트 퀸이라는 경연 무대에서 제가 무대를 했었던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 많은 분들께 장하온 인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주소도 올려주셨어요. 우리 빠루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이버
들어가 주셔서요. 카페 한국에서 장하온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직 제가 인싸가 아니라서요. 그냥 네이버에다 장하온 팬카페 치면 제 카페가 안 나오더라고요.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네이버 로그인 해주시고요. 카페 한국 들어가 주셔서요. 장하온 검색해주세요. 아니요, 영성님, 매주 수요일에 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 요일 픽스를 안 했어요. 언제가 좋을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몇 분 들어왔는지 한번 봐볼까요? 와, 39분 들어와 계세요. 다시 이걸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거는 또 저번 주에 또 팬분이한테 선물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게 맨날 하고 다니죠. 근데 벌써 깨졌어요. 보이시나요? 벌써 막 다 떨어뜨리고 막 해가지고 깨졌어요. 네, 장하온 하온이 방송. 하온이 방송. 장하온 씨. 매끄러워지네, 크크크. 숙성여정님, 안녕하세요. 빠르님, 제가 인터넷 방송을 많이 보는데, 음방에서 장하온 씨를 얼마나 많이 신청하는지 아세요? 노래 엄청 홍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빠르님. 저희 미스트롯 멤버들, 미스트롯 나오신 분들, 가수분들 방송할 때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저 응원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가수분의 방에 들어가서는 그 가수님들도 같이 응원해 주시고 계신 거 맞으시죠? 그렇게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빠루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응원을 해 주시고 계신 걸 잘 알기 때문에 다른 가수분들께도 진심으로 대해 주실 거라고 저 믿고 있어요. 물 좀 드시면서 말하세요. 아, 감사해요. 제가 물을 잘 안 마셔요. 숙성여정님, 처음 실시간 뜻하네요. 이름도 똑같아요. 저 본명 유진이에요. 장유진, 이름도 똑같고, 그것도 똑같아요. 박소윤님, 저 임신했어요. 어머, 축하해드려요. 아, 여러분 모두 축하해드릴까요? 우리 여기 사랑하는 음식분들, 우리 박소윤님 임신했다고 하시네요. 참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예쁜 아이 낳으세요. 어우, 장유진 이쁘지, 노래 잘하지. 뭔가 제가 얘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 제 노래 조금 더 키워볼게요.